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였던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정재우 추도위원장님께서 계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세 출의 선구자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41주기를 의식을 봉행 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부국 광병을 통한 민족 중호의 대업을 성취하신 님의 큰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씻을 수 없는 허물을 안고 옷깃을 여미는 숙연한 시간입니다. 실사구시 싱싱한 유신의 눈빛과 할 수 있다는 당찬 투혼으로 형형했던 대한민국의 우람한 기상이 볼품없이 시들고 있습니다. 나라 세움의 뿌리를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로 받고 대한민국 건국 72성상 그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진면목이 몹시 얼룩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등장 이후 스스로를 능멸하는 자학사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치세를 험담하는 사악한 역사 가로채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흔적 지우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절규했던 님의 손때 묻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답니까? 그들의 고약한 수작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사재인 성사재천 이 일은 사람이 꿈이지만 성사 여부는 하늘의 뜻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모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상적인 촛불 정권은 무능과 위선, 독선으로 국정을 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두 동강 난 공동체는 구심점을 잃고 삶이 고달픈 민심은 밤잠을 설치는 나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의 버팀목인 포괄적인 자유는 야멸찬 통제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장치인 상권 분립은 겉보기 허우되는 멀쩡하나 기세등등한 청와대 권력의 비맞추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일각의 판결 풍경은 가관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권력의 심기에 따라 법률을 멋대로 창작하는 희한한 순발력을 발휘하는 법률 기술자라는 비아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 정치의 속성인 권력 독과점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집권 세력의 오만과 객기는 딱히 완장찬 점령군의 안하무인 언동을 고스란히 닮아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 문재인의 아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집은 독재로 건너뛰는 징검다리입니다. 문재인 독재라는 언어가 저작거리에서 막힘없이 수월하게 거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의 무도한 고압적인 급박에는 고개 돌리고 종전선언을 구걸하다시피 매달려있는 문정권의 불종적인 태도에 자존심 상한 국민들의 역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측은한 정도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웃기는 나라,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 최악 정권의 민낯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운 반인륜적인 만행의 발생 전후를 통해서 청와대와 군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적인 분노는 한계점에 닿았습니다. 어설프고도 한가로운 정부 대응에 새삼 국가의 존재 의미와 국민이 뽑은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의 책무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주권 재민의 백성의 몫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불태워지는 그 시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알 권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다짐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예비역 장성들은 유비무한 상무정신을 군령 제1호로 삼고 적도발 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선언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살아생전 단호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딱히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화기를 등에 업고 등극한 문재인 촛불 정권은 필시 광장의 역습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을 통째로 봉쇄한 핑계는 중국발 역병 방역이지만 속셈은 자유 보수 우파의 반정부 시위를 선제적으로 틀어막으려는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경찰은 광장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태극기를 든 사람을 용케 골라 검문합니다. 태극기를 불심 검문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차벽성, 장성을 포진한 상막하고도 상엄한 장면은 외신을 통해 널리 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은 평양에서도 보기 드문 도심 봉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좌파 정권은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시사성이 절묘하게 투영된 신조어의 탄생은 살아 숨쉬는 민생의 현주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일찌감치 국민의료보험체계를 서둘러 완성한 박정희 정치에서 연유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사, 간호사,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큰 몫을 다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필시 펼치신 경국대본은 북극광병과 국태민안으로 압축됩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평화의 정석은 명료합니다. 힘을 중심에 놓고 상호 상부상조하는 동맹을 굳히는 길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서 한미방위조약과 같은 공고한 동맹체제는 없습니다. 전쟁을 각오하는 결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육성이 마냥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중과 선택은 명백합니다. 국난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본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국운동에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함께 기원하면서 개식사를 가름합니다. 끝으로 국제공산세력까지 침투한 광장의 미친 돌개바람에 휩쓸려 1300일째 영어의 몸으로 고초를 이겨내고 있는 님의 따님 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사필 기정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제41주기 추도위원장 정재호 합장.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경혜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은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내일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감사합니다. 추도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회를 합창하겠습니다.